제가 작업으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보편성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소재의 근원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디선가 불특정 다수가 겪는 상황이라면 전 보편적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작업에서 제가 타자의 작업을 바라볼 때도 비롯되는 것 같아요. 결국 무언가 제가 다른 예술가의 작업에서 공감이란 감정이 형성되는 것도 그 작업이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움직이는 것에 비롯된다고 봤거든요. 제가 어떤 장르의 예술에서 좋다는 감정, 더 알고 싶다는 생각들이 스며드는 것도 결국에는 그 작가의 작업 이야기에 제 경험을 투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작업, 가치가 있는 작업이나 이야기할 만한 작업이란 것도 결국 제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냐로 저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 우울감에서 비롯한 스트레스 작업이나 미세먼지, 여성의 불안, 불안감 등의 소재들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한 작업이긴 하지만 현대인들 누구나가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는 각각의 관객들도 각기 다른 해석을 견지하게 되는 거죠. 제 작업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보편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저는 무언가 계속해서 상실되거나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과정으로도 동시에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하진 않고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저 나열을 하는 형태의 작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이게 배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저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죠. 하나의 예로 저의 초등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물이나 공기를 구매해서 소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미세먼지 작업의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성인이 된 지금은 물을 당연히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창문을 아무 때나 열수 없게 된 것,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 뉴스 등을 처음 본 것, 그런 것들이 이 소재로 작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도 개인적 경험을 겪기도 했지만 미디어에서 혐오, 남녀 갈등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노출이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과의 대화의 형식으로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어릴 적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던 그런 감정인 불안이라는 감정과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도 그런 공통된 감정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첫 인터뷰 대상이었던 헝가리 동료 여성 작가에게 이 이야기를 작업으로 풀어봐도 되냐고 했던 게 작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변해가는 사회 현상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루하루가 매우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은 멈춰서서 바라보는 것, 혹은 잠시라도 그저 지나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담아보는 시간을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언제나 있을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상실로 이어지는 지나가면 경험하지 못할 순간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제가 예술가라는 포지션에 있음으로 해서 데이터 시각화는 여러 의미로 중의적 해석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데이터와 가지는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기능적인 가능성을 가지기에는 표본 수집 기간의 한계하고 참여 인원의 한정성을 항상 가지거든요. 저는 다만 시각화의 요소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의도와 그 개체들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이유가 전시 공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집된 데이터를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다만 팬데믹 상황이 저에게 매우
이색적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어요. 최근의 작업은 데이터 시각화에 기반한 작업보다는 그 상황에 놓인 저 자신, 그리고 공간과 환경 자체를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작업들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팬데믹 전까지 진행했던 작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작업이기도 하고요. 몇 년간 시도해온 이번 작업은 아마 팬데믹 이후에 도달해 봐야 작업의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이질적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한쪽에서는 도시의 시작에 뿌리를 둔 움직임이 크고 한쪽에서는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움직임이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점점 도시의 외곽으로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런 게 뭔가 이질적으로 제게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래 머물렀다면 오래 머문 도시이긴 한데 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그런 모습을 저는 담담히 관찰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